현재 시간 보이나? 19일 10시 53분입니다. 자, 이렇게 전날 테스트 했던 거 한번 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우입니다. 자, 다음 날이 돼서 이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스팩. 아이스팩은 단단합니다, 아직. 자, 이것도 단단하고요. 자, 과연 고등어는, 오, 고등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놔두고요. 고등어는 굉장히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은 썬 거. 썬 것도 한번 꺼. 자, 이것도 아이스팩이. 자, 아주 단단하고요. 확실히 세 개를 넣으니까 좀 단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썬 것도 한번 볼까요? 오. 자, 썬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상태도 좋습니다. 자, 치워놓고 하고요. 자, 그럼 제 핸드폰으로 좀 더 디테일한 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고등어에서 기름기가 빠져나와서 지금 숙성 시트지가 기름기로 꽉 차서 이렇게 젖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혈압육 부분이거든요. 이제 선홍빛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썰어진 것도 이제 이 선홍빛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스팩 때문에 여기 약간 눌림 현상은 있네요. 다음에 상품으로 보낼 때는 안 눌리게끔 아이스팩을 놓고 이거를 뒤집어서 놓는 형태로 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눌린 부분은. 자, 요거를 이제 한번 까서 먹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도마랑 칼을 준비했는데 그냥 일반 식도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사시미 칼은 없으실 테니까 제가 일단은 식도를 준비했고 요걸 활용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뜯을 때는 여기 보이면 이렇게 꼭다리가 좀 있죠? 꼭다리 잡고 이렇게 쭉 뜯으면 됩니다. 자,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얘도 한번 뜯어볼게요. 썬 것도 됩니다. 자, 요것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비닐을 뜯은 것도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이렇게 비닐을 뜯은 상태고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죠? 모양도 유지가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집에 뭐 라텍스라던가 니트릴 장갑이 없고 그냥 위생 장갑 하나쯤은 갖고 계시잖아요. 자, 전 비닐 장갑을 끼고, 자, 먼저 원물 그대로인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아, 이거 사진 찍어.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압축이 되긴 했는데 제가 그때 가시를 발랐던 부분이 가시가 없죠. 가시가 없고 기름기도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 자, 얘도 한번. 오, 이 친구도 기름기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가시 발라냈던 부분도 가시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제가 대충 썰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등어를 자르실 때 뭐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셔도 됩니다. 일단 많은 횟집에서 제주도에 가시면 활고등어 회를 드시잖아요. 거기서 많이 드시는 방법을 한번 썰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칼집을 위쪽에 살짝 냅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모양이 이제 이쪽이 머리고요. 여기가 꼬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사선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쓱. 이렇게 반마리를 한번 썰어 봤거든요.
자, 지금 이 확실히 스킨 포장기의 장점이 두각되는 게 보이십니까? 요 선홍빛이 그대로, 정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기름기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써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일자로 써도 되거든요. 일자로 써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칼집을 살짝 내줍니다. 뭐 모양 편안한 것도 있고 그냥 식감도 더 좋아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일자로 썰면 됩니다. 두께를 줘서 잘라볼게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굉장히 하나도 어렵지 않고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썰어봤거든요. 자, 이걸 또 근접 촬영을 한번 해보면요. 자, 보이시나요? 확실히 일자로 썰어도 가운데 혈압약의 붉은 살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고등어는 또 중요한 게이 지방층이에요. 보이시나요? 혈압약 위에 그리고 껍질 사이에 있는 이흰 색깔. 이게 아주 살찐 고등어라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썬거 먼저. 지금 제가 깜빡하고 와사비를 못 갖고 와서 일단은 그냥 간장에만 찍어서 먹을게요. 일반 진간장입니다. 와, 지방도 충분하고요. 이게 고등어 자체는 그 특유의 고등어 향이 있고 확실히 기름짐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식감은 활고등어를 바로 먹었을 때보다는 뭐랄까요? 약간 숙성이 돼서 그런가요? 좀더 쫀득한데 찰진 그런 식감이 좀 있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썰면 좀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제가 그 가운데 가시를 좀 발랐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느껴지진 않아요. 보시면 여기까지 칼이 들어갑니다. 혈압류 바로 밑에까지 보이시죠? 이렇게 절반 정도를 가시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확실히 먹었을 때 가시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필렛으로 온 거를 제가 직접 썰어서 먹어봤고요. 맛은 아주 좋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숙성이 되어 있고 훨씬 더 신선하게 느껴져요. 자, 그 다음에는 대망의 제가 가장 또 우려되는 게썬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제주도에서 회를 택배를 보낸다고 해도 회를 필렛으로 택배까지만 가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썰어서 보내주면 안 되냐? 근데 써는 순간 신선도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는데 이 스킨 진공 포장기가 이 점을 좀더 보완해 줄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선도의 척도는요. 이 고등어의 신선도의 척도는 혈압육이 빨갛지 않고 갈변이 된다면 이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뜯어볼게요. 오! 자, 이렇게. 오! 오! 분홍 빛깔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썰린 거 봐도 분홍 빛깔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전혀 갈변이 안된것 같아요. 전혀 갈변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제가 접시 한번 DP를 해서 좀더 자세하게 봐볼게요. DP할 때는 이 썰렸잖아요. 이렇게 뭐 종이 그대로 옮겨도 되지만 젓가락을 이용해서 어떤 게 썰려서 왔는지, 그다음에 어떤 게 제가 직접 썰었는지 확실히 보이시죠? 이쪽은 제가 필렛으로 받아서 제가 직접 썬 거고, 이쪽은 제가 필렛 형태를 썰어서 스킨 진공 포장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비교를 해볼게요, 두개 다. 같은 컨디션의 고등어였는데,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여기가 썬 거, 여기가 썰려서 진공 포장된 겁니다. 근데, 보이시나요? 여기 혈압육이요. 확실히 필렛 상태로 배송됐을 때좀더 붉어요. 근데 스킨 포장한 것도 붉은색을 띠는데, 갈변은 거의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수 있고요. 다만, 색이 조금 더덜 빨갛네요. 제가 고등어를 까보면 뭐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확실히 필렛 형태로 오면 훨씬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갈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요게 회로 드실 수 있다. 분명히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와, 근데 맛있네요. 충분히. 자, 이제 장갑 벗을게요. 자, 충분히 고등어, 활고등어를 스킨 진공 포장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점이냐면,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고등어회를 드셨는데, 고등어회를 내가 육지에서, 내 집에서도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이 생각이 났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오늘, 특히나 이 신선식품 경우에는 본행이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본행에 신경을 써서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고요. 고등어 제가 직접 테스트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